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라의 성령이 부어지면 이거 예언으로 역사합니다. 레마로 역사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됩니다. 이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오늘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을 사라에게 동일하게 이제 함께 취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항상 같이 가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사라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사실은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자손들은 그 부모님의 유산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 옛날 사라에 주시는 말씀만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어머니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여러, 보세요. 심지어 왕들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왕들이 나올 거다. 왕들이 나올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왕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뭐 대통령 왕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리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세요. 자, 노란 글씨 보시면 4장 22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인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만 약속의 씨앗은 이삭으로 내려갑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약속의 대를 잇는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갈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참 이것도 단어도 희한해요. 자유자의 자유자. 예. 여러분들은 자유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후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 왔죠. 그죠? 이삭에게는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야곱에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둘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둘다 축복하시는데, 약속의 씨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약속의 씨앗으로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우리 퓨리탄의 그런 그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이승만 대통령 이 기도로 축복을 하고 바로 이 말씀의 이 가치관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걸 뒤집어엎으려 하는 세력들이 그저 그 역사를 지금 업사이드다운 시키고 또 왜곡을 역사를 왜곡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꿔버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희한하게 동일하게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극단적인 그런 그 폭력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기 영적 자유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예요?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인의 후손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12장 등장합니다. 자, 성경은요, 그야말로 정말 여인 열전이에요. 창세기부터 여인들이 등장하여서, 심지어는 하와가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하와, 너희 후손의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뱀의 머리를 물리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인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자가 뭡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들인 거예요. 믿음의 후손이고 언약을 가진 자들인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확장이 돼서 사라로부터 시작했던 언약의 후손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들어가죠. 열두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원유맨 한세 사람이 되어서 그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잖아요. 하나가 되면서 이 여자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들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그 여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과 어떻게 돼요? 사탄이 또 공격을 해요. 또 공격. 그 과거에 예 창세기부터 쭉 아말렉 전쟁, 모압 암몬 전쟁 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의 시작과 약속이 아닌 후손들 간에 계속 전쟁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니까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21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미가엘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풀어줍니다. 이게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확장이. 이 계시가.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12장에 나오는 대전쟁, 12장 1절에 나오는 역사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전쟁이 바로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나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기느냐?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크게 따라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딱 명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은요 토라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토라 포션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바탕 위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정절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사라의 대를 이어갔는데 리브가가 받은 축복도 똑같습니다. 사라가 받은 축복이랑. 그런데 리브가의 가장 그 중요한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데 예 이삭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예표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내가 리브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의 우리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리브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삭인 예수님의 아내가 될 성도들을 찾고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미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단장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품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지난주에 이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표가 되고요. 엘리에셀은 성령님이십니다. 예, 이 히브리 관점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나서게 되는데 성령님이 이 시대에 뭘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신부될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단장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순종하죠. 끝까지 순종하여서 정말 적시적소에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도 바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삭의 아내에 걸맞는 리브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같은 의미인 거죠. 그죠? 돕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그 남녀의 그 부부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교회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 안에 사랑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19장, 요한계시 19장 7절에도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슬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슬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우리는 세마포슬 깨끗하게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히브리 전통에서 이 결혼을 보게 되면 이 이제 신약 성경이 풀립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떠나간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맨션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 언젠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 감격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젠가 공중에서 만납시다. 언젠가 공중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이 웨딩 캐노피를 후파라고 하죠. 그죠? 후파. 웨딩 캐노피 안에서 히브리인들은 전통 예식을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덮여질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장막이라고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로 보니까. 따라해볼까요? 천국은 장막이다. 예.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덮인다라고 하셨고, 모든 슬픔과 눈물을, 아픔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퀴즈 낼게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하늘나라에. 천년왕국까지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성전이 더 이상 없죠, 그죠? 예, 없어집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냐?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은요, 하나님 안인 거예요, 하나님 안.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들죠. 예? 하와를 만듭니다. 그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어디서 나왔느냐? 남자의 갈빗뼈로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이란, 우리가 집에 간다라고 할 때는요, 마콤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천국의 문, 천국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천국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곳으로, 챔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챔벌 안으로.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을 꿀 때, 하늘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그런 그 꿈꾸는 자 할렐루야. 예, 그러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꿈과 계시와 예언과 환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언행이 부어져야 돼요.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이 시대에 합당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예언의 영인 거죠. 여러분들 토라 말씀을 이제 10번 보시고 20번 보시고
100번을 보시고 반복하시잖아요. 여러분 토라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령의 계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토라와 성령님은 두 레일과 같아서 하늘나라 인도하는 두 레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이삭의 신부가 갖춰야 될 덕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신부감은요 아브라함의 친족이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친족. 예, 다른 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 가나안과 같은 이 땅, 발베블론과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유업을 찾지 마시고 아브라함 가족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와 유업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우상을 버리고 바벨론의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죠. 그죠? 예. 바벨론이 무너진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 23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왕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또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를 가느냐? 말씀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토라로 향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은 주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도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폐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갇힌 자 아니다. 물론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완성된 거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소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는 은혜를 택하고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인 토라와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래서 그걸 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완성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토라를 아셔야 되고 절기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무슨 절기가 올까요? 네,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지켰던 따라해볼까요? 수전절.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 절기를 따라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생일 챙긴 것보다 결혼기념일 챙긴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조와 또 이 시대의 이 흐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뭐냐 바로 그죠? 이 성소를 더럽힌 일이었잖아요. 그죠?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한우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한우카와 같은 일들이.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WCC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전절은 반복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럽혀져요? 혼합합니다. 혼합이요. 음행에 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로 세상을 다 취하게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걸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불임절. 예? 에스더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불임절이 나오고 각 시대별로 이런 그 제국들이 있는데 그 제국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축복하느냐? 이스라엘 멸망케 하느냐? 성소를 더럽히느냐?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는 간단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들이여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몸과 육과 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수전절의 그 과거에 그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불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세력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여종들이 일어나서 하만의 세력을 꺾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미국이 하만의 세력이 또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같은 세력들이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국과 이스라엘 열방이 그렇게 사탄의 아가리로 들어가게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페르시아나 그죠? 그리스나 로마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나님 백성들이 보호가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 지켜지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사니까 잘 알잖아요. 지난 8년 동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이 우리를 상급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바로 1.1핵도 이 말씀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작다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상급 받고 싶으시죠? 큰 상급 받고 싶으시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예, 귀하게 여기시고 지켜 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은 시온으로 불려지고요. 하늘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시온, 여러분들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될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온이라고 불러주시네요. 놀라운 구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시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서울입니까? 미국입니까? 한국도 미국도 아니요. 하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므로 동격이에요. 동격.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과 시온은 동격이에요. 예수님도 시온과 하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고, 여러분들과 시온도 하나예요. 예. 여러분들과 예루살렘도 하나인 거예요. 에하드라고 했죠. 그냥 에하드. 에, 하나됨, 하나됨. 그 하나됨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자체가 그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처녀라 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고 처녀가 되어야 된다. 아멘. 자, 성숙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잘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 우물에서 나의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약대들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함께 나눌 그 사람을 내가 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리브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와서 아니나 다를까 엘리에셀에게 물도 주고 또 거기 함께 있는 가축들에게도 물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리브가가 얼만큼 잘 준비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제가 부탁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성숙한 모습은 따라 볼까요? 순종이다. 가장 성숙한 모습은 순종이며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를 하라 그러면은 그냥 다섯 개, 열 개를 하십시오. 요거 좀 해주세요. 부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탁하는 분이 마음을 헤아리세요. 헤아리셔가지고 아하, 뭐를 지금 의도하시는구나, 이거를 미리 아시고 그걸 또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지금 이런 거는요, 세상적으로도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리더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도록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를 시키면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내 마음에 부담 주시잖아요.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브가는 픽업이 되게 되고요. 귀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녀라야 됩니다.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사랑한 자들이라 너 이걸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라고 했고요. 따라해볼까요? 평강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길 힘쓰라. 샬롬 하라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마음에 평강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된다 그래서요. 평강이 사라지면 안 돼요. 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드라이빙 하게 되면 그건 가짜예요. 예. 이 정말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예,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얘기 아니라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 딱 되고 토요일 해 떨어지는 때까지 이 평강 가운데 들어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평강의 주님, 그죠? 또 평강의 주님, 또 예루살렘, 그죠?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챔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안식을 누리자. 예. 세상은 억누르고, 뭐, 흉흉한 소식 들리고 해도 전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그랬고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내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재앙과 진노를 받지 않아요. 훈련과 연단은 있어요. 연단은 있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재앙과 진노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극적인 순간에 데리러 오실 거예요. 마치 이도령이 춘향이를 데리고 데리러 왔던 것처럼. 예? 춘향이 죽어야 안 죽어요. 춘향이는 안 죽는 게 운명이에요. 예? 환난과 연단은 있지만. 예? 그래서 이도령은 적시적소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외울 구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이 뚫립니까?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뚫어지길 축원합니다. 음행하는 예? 이 세상의 교회들, 이 세상의 문화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럽히지 말라라고만 하십니다. 순결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에 리브가가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가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따라갔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리브가가 결국 그 한마디를 딱 받고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아, 이 리브가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죠. 그죠? 예. 리브가를 생각하니까 다른 롯의 처도 생각나죠. 그 뒤를 돌아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로 지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리브가는 예, 아주 좋은 반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형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 따라해볼까요? 타협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야곱에서 뭐라 했어요?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죠. 그죠?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토라로 돌아가세요. 세상 흉흉한 예, 이건 뉴스를 보면 TV와 드라마를 보면 우리 마음 뺏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손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멍에가 세상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지키고 따라가야 될 토라 말씀인 거예요. 토라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예. 그날이 되면 주님과 이 뭐예요? 베일이 다 벗겨지고 그죠? 그때는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있죠. 그죠? 사도바울의 소망은 이거였어요. 사도바울의 간절한 그의 바람은 뭐냐면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거. 지금은 제한이 있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죠? 지금은 부분적이잖아요. 지금 은사도 부분적이고 다 부분적이지만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상 1장에 오늘 꼭 읽어보십시오. 1장에 보면 원래는 솔로몬으로 이어져야 될 그 왕위를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제 바세바 이 위대한 이 여인이 이걸 알고서 분명히 이 언약의 후손은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 줄을 잘못 서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아도니아가 되면 바세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지켜냅니다. 예. 그러니까 리브가는 나중에 야곱의 어머니로서 그죠? 그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잖아요. 이치가 똑같아요. 지금 바세바는 자기 솔로몬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다 분위기가 막 아도니아 휩쓸려 갈고 있는 상황에서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처럼 위대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 같은 참된 주의 종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언약의 후손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을 찾으셔야 돼요. 그 종이 아니면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이 나단 같은 주의 종이냐? 아니면은 저 가짜 아도니아와 같은 휩쓸려 가는 그런 종들이냐? 예? 여러분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세바의 이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이 바세바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윗은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바세바가 누굽니까? 이방여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왔고 그 후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세바가 없이는 예수님 탄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감격스러운 이 믿음의 행보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리브가 바세바의 바톤을 이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바세바와 리브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소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섭리, 구원의 섭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마다 이 시대에 리브가가 되십시오. 사라가 되십시오. 바세바가 되십시오. 정의를 지켜 나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